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새로운 나를 여는 열쇠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1가지 심리 도식, 특별히 그 부적응적인 심리 도식 중 제발 나를 버리지 마세요. 바로 버림받음의 심리 도식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심리 도식과 그리고 이 책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전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쪽만 맞을지 모르겠네. 버림받음이라는 그 심리도식을 형성하게 된 사람들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핵심 신념이 깊숙이 깔려 있습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결국 나를 떠나서 내가 감정적으로 영원히 고립되거나 결국 버림받아서 혼자가 되고 완전한 외로움 속에 혼자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신념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별을 경험하게 되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버림받음의 심리 도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별 이후의 삶은 극심한 공포이자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비록 약간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조금 소홀히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파국적인 이별의 어떤 짐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부적절할 정도로 화를 내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얘가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하는 거지 싶은 거죠. 이렇기 때문에 연인 관계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도 관계가 꾸준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인간 관계가 지속적으로 오래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나 그런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나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언젠가는 파국적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집착하고 또 매달리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는 그 버림받는 상황 자체가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아예 그런 상황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관계도 형성하지 않고 혼자 있기를 선택하기도 하죠. 혼자 있는 것도 힘들지만 버림받는 것보다는 덜하니까. 그럼 이들은 왜 버림받음이라는 이러한 심리도식을 형성하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 원인만 있진 않겠죠. 먼저는 분리불안에 대한 그런 생물학적인 경향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분리되는 것에 대한 그 불안을 느끼는 것을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느끼는 그런 취약성을 타고난다라는 거죠. 심리학 이론으로 확장시켜서 설명을 좀 드리면 애착 이론으로 유명한 존 볼비 많이 들어보셨죠? 애착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모든 생애 초기의 아이는 주 양육자, 그러니까 엄마와 분리될 때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모두 울거나 하는 식의 어떤 그런 분리 불안을 표출합니다. 왜냐하면 엄마와의 이런 분리는 신생아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애 초기에 나타나는 그 분리 불안은 태생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일부 아기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이 분리 불안을 훨씬 더 강하게 그리고 격하게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리불안에 대해서 좀 타고난 경향성이 좀 취약한 아이일지라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엄마와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된다면 버림받음의 심리도식을 형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물학적인 그런 취약성을 타고나지 않았더라도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면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적응적인 심리도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취약성도 있는데다가 주 양육자가 보통은 엄마죠. 엄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주 바뀌거나 기관에서 자랐거나 이렇게 주 양육자의 잦은 교체라든지 그런 부재 그리고 엄마와 함께 살아도 정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거의 학대에 가까운 방임 상태에 놓여서 자란 아이들이라든지 부모가 자주 다투어서 뭐 엄마가 가출한다든지 아니면 별거를 했다가 다시 붙었다가 또 아빠가 가출했다가 이런 식으로 늘 자녀가 우리가 언제 또 언젠가는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늘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든지 했다면 당연히 버림받음의 심리도식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는 부모가 너무 이렇게 과잉 보호를 해서 아이의 필요를 다 대신해서 그렇게 키운 경우도 자녀가 자율성이나 그런 건강한 자존감, 자신감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존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대신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제 깊숙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를 언젠가는 버릴 것이다, 나의 상대가. 이런 버림받음에 대한 심리도식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의존의 덫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또 다시 자세히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버림받음의 심리 도식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요인이나 이런 심리사회적 요인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나누었지만 이 외에도 여러 관점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도 원인이지만 어떻게 이 버림받음의 심리 도식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쉬운 과정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이 걸려있는 버림받음의 덫, 심리 도식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내 어린 시절에 버림받은 그런 경험과 관련된 느낌이 지금 어떻게 남아있는지, 이런 것과 관련된 이해라든지 탐색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왜 항상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지, 나는 왜 그렇게 그들에게 매달리는지, 이런 나에게 어떤 패턴이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이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보통은 버림받음의 심리 도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보통의 패턴이 있어요. 버림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자극을 받은 경우에 그런 느낌을 받으면 보통은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했는데 평소 늘 받던 시간에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럼 이게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후에 아주 빠른 속도로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제일 먼저 불안과 공포를 느껴요.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놀이공원에 혼자 남겨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황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느끼는 어떤 공황 공포, 그 정도의 크기로 느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를 남자친구가 받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내적 혼란이 여기서 오고 가고 있냐면은 남자친구가 결국 나를 버리고 가려나 보다. 나는 결코 남자친구를 다시 만날 수 없겠지? 이런 생각으로 외로움, 우울, 슬픔 이런 감정을 이 짧은 시간에도 굉장히 깊이 느낀다는 거예요. 마침내 남자친구가 다시 전화를 받으면 이런 자신이 경험했던 불안 공포, 외로움, 슬픔, 우울 이 감정이 확 올라오면서 이제 남자친구한테 엄청난 분노로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남자친구는 당연히 당황하게 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가 결국 남자친구는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아, 그럼 난 또 버림받았구나. 이런 패턴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지금의 삶에서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보편적인 패턴이지만 그 안에서 나의 상황과 이제 맞물려서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나만의 패턴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에서 버림받음의 느낌이 들 때 그 순간을 모니터링해서 그동안 찾아낸 나의 이런 악순환되는 패턴과 비교해서 재발하는 양상을 명백하게 목록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언제 늘 함정에 빠져서 걸려들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작업 중에 하나예요. 이 과정은 매우 힘들고 엄청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결국 내가 나의 그런 버림받음의 심리 도식이 작동하는 순간을 객관적으로 알아차려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씩 새로운 기술들도 배워야 되는데요.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정상적인 이별 그 과정에 대해서, 과잉 반응이라든지 매달린다든지 뭐 질투한다든지 이런 게 아닌 상대방을 믿는 것, 안정된 사람들과 관계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과정을 개인 상담이라든지 특히 집단을 통해서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버림받음이라는 신념이 아주 오랜 시간 형성된 경우에는 상대방을 신뢰하거나 온전한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게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이러한 점 또한 아 그렇구나 인식을 하고 하나씩 천천히 도전해보는 마음가짐도 필요하겠습니다. 아주 심한 그 버림받음의 심리 도식에 걸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올바르게 볼 수 없고 또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제시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버림받음의 덫, 버림받음의 심리 도식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총 11가지의 부적응적인 심리 도식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정말 전부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매번 하나씩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아주 오랫동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른 책들도 이렇게 좀 소개하면서 쉬엄쉬엄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